자, 그러면 일단은 고추를 좀 썰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 자, 여기 양념장 네. 이렇게 놓고요. 일단은 자, 고추 썬 거 네. 놓을게요. 청고추. 네. 자, 그리고 여기 양파를 좀 썰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자, 3분 3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와, 이게 세계 최초일 거예요. 콩나물밥 5분. 그니까. 아, 근데 콩나물 좀 맛있거든. 맛있어요. 맛있어. 양념장 슥슥 비벼가지고 먹으면. 근데 그게 하기가 번거로워서 안 해먹겠다. 그렇지, 그렇지. 뭘 못하면 비린내가 나네. 뭐가 안 되면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파 다진 거. 네. 한 5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들어간다. 마늘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이 들어가는데 간장이 3스푼이 들어갑니다. 네. 3스푼 맛술도 3스푼 넣어줄게요. 와 이렇게 되면 와, 우리는 밥을 밥을 다 냉장실에 넣게 돼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아, 많아져. 네.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설탕은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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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통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오! 네. 자, 이게 양념장이에요. 와. 오늘 콩나물밥에. 자, 지금 이제 2분 지났고요. 이제 2분 5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돼지고기에다가, 네. 여기 돼지고기 100g이거든요. 네네. 저 양념장을요, 다 넣을게요. 아, 여기에? 네. 다 넣을게요. 보통 밥에 얹어서 먹는데. 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뭐, 치우실 시간 없으면 안 치워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됐죠? 네. 자, 끝났어요? 이거를 볶을게요. 볶으세요. 네. 네. 볶아. 네. 자, 2분 23초 남았습니다. 네. 와, 진짜. 지금 양념장 냄새 너무 좋아요. 매일 저녁 콩나물밥 만들어 먹어. 아 근데 보통 저렇게 혼밥 하시는 분들이나 네, 혼자 네. 있는 분들한테는 솔직한 이야기로 네. 저 밥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 빈밥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것이 만약에 네. 밖에서 나 사서 들어와서 한다면은 콩나물만 사면 되니까. 콩나물 대신 겨울철 네. 되면 이제 굴러도 되잖아요. 아 굴 해갖고 딱 비벼 먹자 네. 맛있겠다. 자, 팬 가열 됐으면 고기를 아, 뭐 기름 식용유 안 넣어요? 식용유 안 넣어도 돼요. 네. 아 어차피 돼지고기니까 돼지 기름이 있으니까 볶아줄게요. 자 지금 와 우리가 15분 안에 요리 하나 끝내는 거는 타 방송국에서 봤거든요. 그것도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5분 안에 지금 콩나물 밥을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때 예. 우리가 여기에 물을요 2스푼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물 2스푼. 네. 양념 때문에 탈까봐.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섞어주려고. 우리가 고기 요리할 때 연육 작용하느라고 단맛 넣잖아요. 네. 배도 갈아놓고 파인애플도 갈아놓고 키위도 넣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물 2스푼만 넣어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물 2스푼을 넣고 볶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에 이 물을 안 넣고 볶으면 약간 꼬들꼬들한 네. 고슬고슬한 건데 물을 넣고 볶으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 네. 아, 수육의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식감이 좀 약간 아삭아삭하면서 고기의 그 부드러운 네. 그 식감을 좀 네.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돼지고기 볶음장이라고 명화하고 싶습니다. 아, 돼지고기 네. 볶음장. 네. 돼지고기 볶음장이라고 명화하고 싶습니다. 네. 아, 돼지고기 와. 볶음장. 근데 지금 냄새 미쳤어요. 진짜 맛있는 불고기 냄새 나요. 자, 지금 38초 남았습니다. 불고기 냄새. 와, 이거 뭐야?